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여기 자구가 생겼는데요. 이 아이가 제 자구가 생긴 지가 좀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양이 지금 삐뚤어지고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얘를 따로 좀 뽑아서 여기 빈 곳에다가 심어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를 제가 지금 봄에 사서 작년 봄이요. 한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렇게 입장이 지금 까뭇까뭇해져 가고 막 그래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뽑아볼까? 뽑아봐야 하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선 이 자구부터 조금 탈출을 시켜볼게요. 그냥 뽑히네요. 이게 뽑는 건가 봐요, 그냥. 이렇게 탈출이 됐고요. 여기가 지금 뿌리가 나려고 했던 상태네요. 여기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뽑는 과정은 여기가 살짝 떼어주려고 해서 그냥 뺐습니다. 떼면 좀 상처가 날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이만큼을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떼면 여기다 그냥 푹 심어버리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상처가 괜찮으려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심어 들어가나 볼까요? 근데 이게 흙이 너무 딱딱해서 자구를 심어주겠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자구가 더 빨리 성장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본 모체보다요. 그래서 이것도 창다육이니까 잘 한번 엄마보다 더 커지기를 한번 한 3년 만에 엄마처럼 이렇게 커진 그 크게 키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게 이것보다 더 커지는 거죠. 3년 키워서 얘가 더 컸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와,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키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큰창 다육이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유럽 에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